안녕하세요. 난처랑입니다. 아유, 아침에는 아주 손이 땡땡 얼 정도로 춥던데. 10시가 넘어가니까 따뜻하니 산행하기 딱 좋은 날씨네요. 오늘은 일단 막산을 오긴 왔는데요. 뭐라도 하나 걸려야 될 텐데, 좋은 개체 만나면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막산인 줄 알고 왔더니만, 난초. 이거는 서성 뛰어서 뽑았다가 너풀너풀해서 놔두고 가셨나? 아, 대단들 하십니다. 아, 자연보호 해야지, 자연보호. 시부래. 난초를 뽑았으면, 대충이라도 흙을 덮어놓고 가면은, 이런 민트리들은 절대 안 죽죠. 죽으라고 고사를 지내도 안 죽는데요. 그래서 요새는 경기가 안 좋아서 저가에서 난초가 팔리긴 하던데, 아, 기가 막히게 심어졌죠. 엽성이 좋아서 난초가 뭐 좀 나왔었나? 아, 정말 잘 보고 가셨네요. 난초 엽성들이 상당히 좋긴 합니다. 그렇죠. 뭐 하나 찾은 것 같긴 합니다. 서방 같긴 한데, 소멸이 된 건지. 뭔가 뭐 아무튼 입변에 서반이나 서로 보이네요. 그렇죠, 색감이 맑죠. 표현이 상당히 좋습니다. 이런 거 나왔나? 이런 거 나왔다고 이렇게 깨끗하게 보고 가지는 않겠죠? 저 위에는 집에서 키우던 민트리도 갖다 심어 놓으셨던데. 입변을 하나 본것 같습니다. 금방 저거. 일단 영상에는 서반처럼 안 보이던데, 실물은 서반이거든요? 그거 하나 보고 하산하려고 그러는데, 와, 입변이 어마어마합니다. 이 폭도 한 1.4cm 정도 되는 것 같고. 이야, 거의 도화변에 가까운 난초죠. 일단 한번 이거는 채란을 해서
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초강엽이네요. 직벽에가 난초가 생강근이 엿성 좋은 게 상당히 많이 박혀 있는데 좋은 건 안 나오다. 예, 삼반호 하나 있네. 무늬는 정말 약한데 벽을 옆으로 호선 보이죠? 왼쪽 호선 잘 들었죠? 기부까지. 유리옆으로 서가지고 엽성은 정말 좋네요. 이제 꽃이 뭔 꽃이 필란가는 모르겠는데 일단 대준대 꽃은 안 달린 것 같습니다. 무늬는 완전 삐리리. 일단 그래도 전립장에는 다 들었네요. 그렇죠? 일단 전립장에 무늬는 다 들었습니다. 반성 호식으로. 어디 전쟁 났나? 아이, 난초는 정말 많이 있던데. 딱히 아주, 와, 이런 개체는 없네요. 먼저 오신 분이 다 잡아가셨는가? 아, 아무튼 오늘 산행 영상도 여기서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